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큰 학교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좀 의외로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인식을 못하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한인타운 윌셔길로 가다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규모만 놓고 본다면 최고 큰 그런 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이 이 학교 측에 일본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벽화를 철거해달라라고 요청 서한을 이제 전달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뉴스를 최근부터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서한이 전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뭐 오래전 아닙니다만 한 달여 전부터 저희 뉴스를 최소한 들으신 분입니다. 왜냐?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다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K타운 핫 이슈, 오늘은 한인타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학교 우길기 벽화 철거 논란입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JFK 학교라고 하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학교 이 벽화 얘기부터 좀 할 터인데 이게 어떻게 그려진, 어떻게 표현된 벽화예요? 네, 이게 그 전통적인 그 캘리포니아의 팜트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있고요. 네.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또는 그 히스패닉으로 연상되는 인물 그 얼굴의 옆면,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빛이 뻗어나가는, 빨간색 빛이 뻗어나가는 그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일본의 우길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우길기가 연상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 철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LA 통합교육구도 검토하겠다고 이전에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WCC를 비롯해서 3.1 여성동지회, 한인뿌리교육센터, 뭐 화랑센터, 그 다음에 참전동지회, 또 UCLA 이남희 교수 등 수십 개의 한인 단체와 인사들이 오늘 모여서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WCC가 어저께 이제 기자들에게 보낸 그 서한, 그게 이제 오늘 그 학교 측, 케네디 학교 측에 전달될 서한인데요. 거길 보면은 일본의 우길기는 나치의 스와스티카 문양과 백인 우월주의 KKK 등과 같은 전범기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그 일본의 만행들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드러는 봐야 됩니다만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네. 아, 나치 문양 같은 건 뭐 다 알고 다 이제 거부하고 하는데 이 우길기, 네, 빛이 빨간색 이제 줄이 쭉쭉, 네,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그 우길기 문양에 대해서는 이게 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좀 이렇게 약할까? 또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냥 디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나치 모양도 뭐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게 뭐 그 꺾여져 있는 디자인 뭐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디자인이 나쁜 의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비극적으로 쓰여졌다라면 절제시켜야죠. 거부시켜야죠. 네. 얼마 전에는 그 마에다 켄타, LA 다저스 투수. 네, 그렇습니다. 마에다 켄타가 이 트레이너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트레이너 두건에 우길기 그리고 카미카제 신풍이라는 글자까지 또렷이 있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참 생각 없어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리틀 도쿄의 한 상점이 이 우길기의 디자인이 된 자기 자체 로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 스티커가 LA 곳곳에 붙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에다 켄타가 일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의 생각을 조금 볼 수 있는 건데, 그 트레이너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 자위대 해군의 그 깃발에다가 그 자폭했던 가미카제 부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사진은 찍지를 못했을 텐데, 장난삼아라던가 아니면 친분을 과시해서 찍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 이게 그런 비극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을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 몇십 년 전 역사인데. 네. 이 밖에도 나이키는 운동화에 또 우길기 비슷한 문양에다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네. 사실 한국에서도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 이게 상지대학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지대학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예, 2013년도 이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우길기에 나치식 격리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결국 대학교 측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사과했네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최근에는 FIFA 공식 계정에 우길기가 올렸다가 9시간 만에 욕 많이 먹고 내려졌고요. 네. 또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람식에는 굳이 우길기를 타고 오겠다는 일본 때문에 한번 들끓었습니다. 네. 결국 일본 불참. 그렇죠. 네. 2020년 올림픽 여는데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우길기 걸어나올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불참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불참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잘 처리가 네. 돼서 일본 측이 올림픽을 하면 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웬만하면 손님들을 위해서 다 베풀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그런다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길긴가? 자꾸 우겨서? 아니. 네. 네. 예, 보통 이제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 위주로 해주잖아요. 네. 손님을 초대해놓고 너 이거 싫어하는데 나 그냥 예를 들어 나 그 피넛버러 알러지 있으니까 나 피넛버러 못 먹어. 그래? 몰라. 나 우리는 피넛버러 좋아해. 그래놓고 손님 초대한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사상적인 그 근간 있잖아요. 근간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식으로 공공 외교를 굉장히 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국가 이미지가 전범 국가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게 있어서 아무래도 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치밀한 부분이, 그, 일본 자체적으로는 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이게 잘 만들어온 일본의 지금 이미지에 발목을 또 결국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길기가 일본 자위대, 특히 해군의 깃발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왜 이 우길기를 자꾸 이게 고집하는 건지, 제가 일본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전자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필요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본의 만행 때문에 지금도 분노가 들끓죠 있죠. 일단 먼저 명칭부터 살펴보면 우길기가 맞습니다. 네. 이게 우길승천기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쓰지 않고 있는 말이고요. 아마 영어식 표현인 그 Rising Sun Flag가 중국식으로 불리면서 아마 승천이라는 단어까지 저기 그렇게 된 건데 일본의 공식 그 명칭은 우길기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신조어격인 전범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부터 이제 전범기라고 우길 전범기라고 불러도 사실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그들은 자꾸 이제 우길기라고 우기는데 우리는 전범기라고 네. 지금부터 우기겠습니다. 네. 왠지 전범기 사용이 좀 맞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일본의 공식 깃발은 현재 일장기니까요. 네. 예, 그냥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원이 들어간 일장기니까요. 근데 이 전범기, 이 우길기는 제국주의 시절을 잊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군부의 망령이죠. 그런데 일본은 자국법상에 자위대의 우길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해요. 자국법. 뭐 자국법. 그런데 지금 자국법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2차 대전, 이 태평양 전쟁까지 포함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소에 다 회부가 됐을 때 전범 재판소에서 우길기 금지에 대한 명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요것 때문에 이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 도의적인 부분에서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미 지금 일본의 만행들이 중국, 한국 그리고 저 동남아에 걸쳐서 알려지고 있고 유럽까지 해서 지금 더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네,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같은 맥락인데 좀 접근법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40년대, 30년대의 얘기, 제국주의 시대의 얘기여서 이 시간에는 그 시대,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945년 2차 대전 막바지에 당시 이 미국의 연방전쟁국, 월 디펄먼에서 제작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Know Your Enemy 재팬입니다. 근데 이 다큐를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뭐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넷플릭스를 좀 많이 보시는데 넷플릭스에서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기간 미국에서 제작한 프로파간다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6세기부터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 어떡해요? 아니,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그럼 생각 없이 프로파간다 뭐 아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어감이 안 좋긴 합니다만. 예, 예. 뭐 굳이 설명한다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일정 부분으로 생각들을 몰아가는 네네네. 뭐 이제 언론이 고의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세뇌를 시키는 뭐 그걸 이제
그 공식 용어로 이 전문 용어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그때 뭐 사실은 전쟁 중이었고 그 뭐 어제 우리가 스탠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슈퍼히어로와 사이파이 무비 그 만화가 온 그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now Your Enemy, 재팬입니다. 네. 너의 적을 먼저 알자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16세기부터 이 전쟁 때까지 일본의 역사와 그리고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히로히토 일왕을 중심으로 한 신화적, 종교적 이유에서의 접근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아 일본은 이래서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먼저 그 제가 1시간짜리 그 Know Your Enemy 중에서 한 1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부분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영어죠. 네, 영어입니다. 다 끝나면 설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And into his tough little mind has been drilled and hammered the fanatical belief that Japanese are descendants of gods and destined to rule the earth and all who live on it. This end, treachery, brutality, rape, and torture are all justified if used against non-Japanese. For to the Japanese, Hirohito is a direct descendant of the sun. And what is so high, so brilliant, and so mighty as the sun? This doctrine is based on the divine command that Jimmu, the first god emperor, was supposed to have given his people 2600 years ago. Let us extend the capital. And cover the eight corners of the world under one roof. To cover the eight corners of the world under a Japanese roof. The Japs have a special name for Jimmu's divine command. It's called Hakko Ichiu, and it has become the national ambition of Japan. From the viewpoint of Hakko Ichiu, the Emperor of Japan is the Emperor of all the races of the world. There are no seven seas. 네,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은 태양의 후예들로서 비일본인들에게 약탈과 강간, 살인 등 잔혹행위가 허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네. 만행이죠.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어우 섬뜩해야 되는데 네. 전 그냥 웃겨요. 예, 근데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실제로 저지른 만행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좀 웃긴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면 안되겠습니다. 예, 섬뜩을 넘어서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그 당시 이제 배경으로 한번 가봐주세요. 네. 히로히토 일왕. 예, 히로히토 일왕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 권력 집중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럴만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전쟁을 일으켰나를 이유를 이 다큐멘터리는 그 일본의 신무천황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600년 전에 신무가 세계 8곳의 코너를 모두 다스리고 그리고 한 지붕 아래 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일본인들에게는 이게 하코이치우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아까도 나왔어요. 예, 네. 이게 번역이 되면서 교묘하게 1940년 교토대학의 한 교수가 바다는 오로지 일본 해만 존재한다면서 이 하코우 이치우를 교묘하게 접목시켜서 전쟁의 명분을 만듭니다. 네. 이게 42년도 얘기인데요. 이게 전범 국가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네. 이게 후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다큐인데요. Know Your Enemy Japan. 45년에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이미 히로시마에 이어서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는 날 공개가 돼서 네. 조금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상으로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알지 못했던 미국에서 좀 조사를 했던 이 감독들이 조사했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본은 백제가 망해서 내려가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일왕도 결국은 한국계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얘기한 적 있죠. 네. 근데 여기 다큐에서는 일왕은 태양의 직접적인 후예다라고 아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간접적인 후예겠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후예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가서 예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예. 결국 이제 우길기 전범기를 자위대에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서 우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들의 그 머릿속 깊은 곳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야망, 일을 앞으로도 더 또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섬뜩해요. 이게 좀 심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히틀러가 독일 사람 모아가지고 유태인 증오하면서 순수 독일인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전쟁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아우슈비츠나 마루타 731 부대나 전범국가는 전범국가고 야만적인 만행은 야만적인 만행입니다. 네.
이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그 스와스티카죠. 하켄크로이츠나 우길길과 같은 것인데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길기 디자인을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네. 이게 크게 보면 일본의 공공외교 부분에서 한국이나 중국보다 일본이 좀 크게 앞서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인들을 향한 일본,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각인시키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왔다는 결과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한국은 한국전쟁 겪고 어려움 속에 빨리 성장했다고는 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민족 반역자, 또 일제 부역자들이 살아남아서 또 부를 누렸죠. 그리고 일본에서 출생한 뜨기야마 아키히로, 뭐 오카모토 미노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명박. 네. 그리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에요. 다카키 마사오예요. 다카키 마사오는 네. 그 박정희라는 이름의 일본식 그 파자에서 나온 그 발음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하튼 다카키 마사오는 압니다. 네. 그리고 일본 군관 학교 들어가서 그 일본인 이름, 일본식 이름을 완전히 받아서 쓸 때가 네.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흔히 친일파 청산에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외교가 이제 좀 힘을 좀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당시 만행을 고발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조금씩 좀 계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WCC와 이 한인, 수많은 한인 단체들이 모여서 서한을 전달하는 것도 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카키 마사오는 알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일본 이름이 찌기야마 아키히로였어요. 일본에서 네. 태어났구나.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웹사이트에서 이명박을 치면 네. 출생지가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게 좀 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다 나중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상 네.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자,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잘못된 것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스쿨에 대한 이 우길기 모양의 벽화 지워달라는 서한 정당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건 정당한 거고요. 그 철저한 비판과 시정 요구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들이 좀 깨어 있고 시민들이 깨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지 네.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의 외손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부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조선인들에게 총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사관을 남겨놨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후에 노부유키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총리를 역임하고 지금은 그 외손자 아베가 총리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망언들, 아베가 행하는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열받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일본 음식점, 술집들이 일본말 간판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한국 가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경성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긴 합니다. 이 뭐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게 느끼지 마시고 네. 조금만 역사의식을 좀 갖고 좀 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제국주의 망령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일본식 간판 달고 일본 음식 팔고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당당하다면 예. 뭐 일본 음식 즐기고 다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 똑바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3.1절 뭐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저는 예.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타운 로버트 케네디 학교에서 학교 그 벽에 네. 그려져 있는 이 우길기 문양의 그 벽화 네. 이제 지워달라는 서한을 이제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추후 진전 상황은 또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K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